지난날 수입에만 의존하던 제주물류 펄프가 우리 손에 의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세워진 삼양 펄프 주식회사는 이제 종합 제주 공장으로 완전 가동돼서 1년에 100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제주용 원재는 이미 국제 수준에 올라 있으며 수출용 포장 상자의 품질도 손색이 없어서 이제 모든 수출품의 포장용 상자는 완전히 국산 제주로 만들어지게 되어 우리 상품의 해외 수출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화학사와 털실 그리고 세타와 양복지 등을 생산하고 있는 유한 방직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 등지에 수출의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공장에서는 약 300여만 달러의 상품을 수출해서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76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50만 달러의 주문까지 받고 있어 그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공업 제품의 해외 수출이 여러 분야에서 늘어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인데도 건설의 역군들이 땀 흘려 일하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영산강 하구원 공사장으로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오감리에서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사이 4,350m의 하구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283m의 배수 관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30톤급의 여객선이 어떠한 수위 상태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통선문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10리필도 넘는 영산강 하구원 공사가 착공 4년 2개월 만인 82년 3월에 완공되면 목포 영암 간의 육로 교통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홍수 조절과 농경지 확장으로 연간 5만 5천 톤의 식량을 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름 휴가철도 아랑곳없이 땀 흘려 일하는 건설의 현장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서울의 각 지하철 공사장은 열기를 뿜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 1974년에 개통을 본 제1호선에 이어서 2호선을 착공했으며 올해에는 3호선과 4호선도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2호선 구간 중 잠실역에서 신설동까지의 14.1km는 오는 10월 말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예총에서는 기울어지는 우리의 연극을 되살리기 위해 이동극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대가 없는 벽천을 찾아 무료로 연극을 공연하고 있는 이 모처럼의 이동극장이 우리의 연극을 되살리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일의 세계를 위해 불꽃 오른 유니버시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번 유니버시아 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34 나라에서 120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젊음의 체력과 그 지혜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21세기로 향한 젊음의 광장, 이곳 메인 스타디움을 메운 불만 관중의 우려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각국 선수들의 입장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흰색 바지에 월드색 옷을 입은 우리 선수들은 기업기를 앞세우며 고무도랑당하게 입장, 기업선을 흔들면서 관중이 보내는 발차에 합류했습니다.
전국 46개 휴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펼쳐진 제10회 공항대기 쟁탈 고등학교 야구대회 결승전입니다. 전한 북일고등학교와 서울의 배재고등학교가 각각 4차례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에서 만났는데 경기 초반에는 팽팽한 투수전이 전개돼서 두 팀 모두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를 많이 낸 북일고등학교가 7회 초 공격에서 득점 기회를 잡았습니다. 선두 타자를 1루에 내보낸 다음에 치고 달리는 작전이 성공해서 무사 1, 3루가 됐고 이어서 만루까지 됐는데 결국 수비 측의 실수로 북일고등학교가 2점을 얻었습니다.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천안 북일고등학교가 팀 창단 3년 반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